혹시 남자친구로 비유 안 하고 가디언으로 비유로 해도 될까요? 너무 싫어요. 저는 싫어요. 만약에 가디언이 엔젤러스 멤버들이 아닌 다른 분의 이렇게 깻잎을 떼어준다? 저는 좀 슬플 것 같아요. 저는 반대. 완전 반대. 저는 정말 싫습니다. Is it okay?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아, 싫어요. 싫어요. 싫어. 제가 싫어하는 타입이라서. 友達と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이 네, 一緒に 行きません. 네. 일단 저는 깻잎을 안 먹지만 이런 행동에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 여자가 네, 선을 지켜야 돼서 이런 행동에 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떨린다. 사랑하죠. 아, 저 그 혹시 베스킨라빈스 아시나요? 베스킨라빈스 민트 초코만 아주 하프겔론 혹시 아세요? 완전 큰 통이 있는데 거기에다 그냥 먹고 이틀 동안 그것만 먹은 적 있어요. 저 진짜 그 정도로 완전 민트 초코 사랑합니다. 그 치약 맛이 난다고. 치약 맛이 나요? 치약. 양 치카치카 할 때. 그냥 양 치하는 기분이라가지고. 아니 먹긴 먹는데 누가 이제 주면은 먹고 제가 직접 막 사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끔씩 민트 초코 좀 양치 느낌도 있어서. 근데 저는 치약과 민트 초코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사실 멤버들이랑 많이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아, 물, 나이프, 아, 남자친구. 나는 힘가 있어. 난 스트롱. 난 그 하지만 남자친구 없습니다. 일단 칼이요. 칼을 가져가서. 칼이 있어야지 뭔가 뭐 잡기도 하고 뭘 만들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칼과 그리고 일기장 펜 가서 저를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루하루 그 날들을 제가 일기 쓰는 거 좋아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메모해서 인류에 남기고 싶다. 와이파이? 와이파이 칼? 나이프? 나이프 and moisturizer. moisturizer? skincare. 핸드폰. 핸드폰. no knife, 핸드폰. 공정함에 유쾌함을 더하다 MBS 방송 화이팅! 화이팅!